부담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속기가 좀 더 약한 느낌이어서 제가 좀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전에 좀 맥없이 두 판을 내줘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제 바둑이 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밌는 바둑 둘 수 있을 것 같고 네, 천야의 선수도 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판이 약간 못떠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두 번째 판에 나온다면은 뭐 여기까지 온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립의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주장전입니다. 신진서 8단, 천여회 9단. 방금 인터뷰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이창호 9단이 속기가 조금 더 약한 편이어서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말 중국에서 아마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군다나 이건 지명한 거잖아요. 네. 속기 전에 나오세요라고 지명까지 했는데 100% 이기겠다고 지명한 거 아니에요? 네. 아, 인터뷰는 굉장히 겸손하게 했지만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네. 네, 오늘 대우. 흠잡을 데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 이거는 이창호 단이 이겼을 때 듣는 네. 모습인데 이런 느낌. 근데 오늘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신진 선수가 여기 3-3을 들어갔어요. 조금 얇은 타이밍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오. 아 하나 교환만 오. 해놓고 또 시작인데요. 여기 뒀다 저기 뒀다. 어제랑 네. 같은 느낌인데요. 어제도 또. 그런 거 있었죠, 정말. 네. 네. 지금 타이밍에 있겠죠. 어느 쪽으로 예 여기로 이어야 돼요. 아 네. 근데 일단 뚫을 수는 없어요. 뚫게 되면 따라 나와서 잡히죠 흙이요. 네. 근데 그 교환을 지금 타이밍에 한다. 귀를 살기 전에 하는 건데요. 그렇게 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흑돌도 지금 두 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이 완벽한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얇죠. 네. 얇은 자리입니다. 흑이 차면 버리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죠. 네. 귀를 살고 네. 귀를 차지하고 네. 두 점은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은 이으면 네. 귀를 살아야 돼요. 네. 여기를 계속 둘 수는 없어요. 네. 여기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공격 대상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귀를 살아야 돼요. 귀를 살긴 살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약간 얇아지거든요. 흑이 그렇다고 집이 엄청나게 많은 바둑은 아니라서 글쎄, 형세는 약간이라도 되게 재밌습니다. 위로 있는 것은 뚫려서 막히게 되면 그래도 약점이 위아래로 생기기 때문에 위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은 바둑입니다. 사실 이 바둑은 네. 약간 네. 느낌만 봐도 네, 오늘 상당히 오래 걸리겠구나. 이 바둑이 네. 가장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대국 중에서. 그리고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딱 그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 그 무게가 있어요. 어떤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거의 뭐 이거 오늘 무작위 열심히 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네. 최선을 정말 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막 으쌰으쌰하는 게 있어요. 이 단체전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에서 천야회가 또 나왔기 때문에 천야회가 어제 박진솔 선수와 두었듯이 두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더 주면 고맙고요. 어제 진짜 너무 못 둔 거죠. 네. 자, 많은
팀들이 2017 시즌이 끝이 나고 팀에서 휴가를 많이 다녀왔어요. 네, 많이 갔죠. 네. 요즘은 이제 좀 예전과 많이 변해서 제가 이제 그 올해 만약에 감독이 되면 이제 8년차째 이제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 전지훈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좀 시도가 됐고요. 이제 지금은 안 하는 팀이 없죠. 거의 네. 다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팀들이 이제 어떤 해외라든지 이런 그 연수를 또 갑니다. 이제 그런 팀이 또 있고 아닌 팀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생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이 이제 단체전이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이렇게 좀 더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네, 이제 맞아요. 프로들끼리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얘기하고 또 몇 박 며칠 동안 또 그러면서 친해지고 네. 이런 단계 같아요. 기사들도 다 도장이 다르고 배웠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감독들의 그게 역할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영상 감독은 굉장히 잘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정관장 황진단은 다낭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 한중 바둑 리그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낭이 유행이네요. 킥스 팀도 네. 다낭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호수코 캠텍 여자 팀도 다낭 갔다 왔어요. 네. 그 우승한 다음에 네, 우승하고 다낭 갔다 왔어요. 네. 네. 박진솔 팔단인가? 네, 팔단한테 메시지로 해서 물어보니까 네. 상당히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도 많이 하고요. 네. 다낭이 아주 붐이에요. 지금 다 얘기 들으면 다 다낭 갔다 왔다 그러던데. 한승주 선수가 팔을 다쳐서 네. 네, 휴가를 같이 가지 못하고 중국으로 바로 이동을 네.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다치는 경우가 네. 꽤 있습니다. 뭐. 대부분 운동하다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요. 운동하다 많이 다치죠. 요즘은 어린 기사들은 대부분 그 몸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죠. 네. 보통 그 선배 기사들은 운동보다는 오히려 그 독서라든지 뭐 이렇게 등산, 뭐 등산 정도도 운동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이창우보다는 또 사세 가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요. 네. 요즘은 좀 격렬한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뭐 농구도 많이 하고 이런 식이니까. 다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선수들이 좀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해 줬으면 아주 좋겠는데. 운동 열심히 하는 걸 말릴 생각은 없고요. 네, 운동 열심히 네.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적당히 많이 하면 운동은 좋은 겁니다. 자기 관리들을 잘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뭐 다 기사들이 술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술 하는 기사들 별로 없고 다 운동 하나씩 열심히 하고 네. 또 책도 많이 읽고요. 선수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정말 꿀 휴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단합을 제대로 하고 간다 본데. 네. 뭐 선수 컨디션이 엄청 좋네요.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믿음도 있습니다만 정관장 황진단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도 제 생각에는 다섯 명을 다 보유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3년 연속 보유해요. 네. 3년 연속 같은 선수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지금 구단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거의 구단제에 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더 호흡이 잘 맞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되는 팀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좀 안 되면 선수들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렇죠. 변화를 주고 싶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계속 낯선 선수들이 계속 만나야 되니까 호흡은 좀 안 맞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굉장히 일단 뭐 당연히 이어야 될 자리 같은데요.
변 쪽으로 백이 이어야 될 것 같다는 해설을 해주셨고요. 바둑은 못 봤지만 스코어로 봤을 땐 한승수 선수가 조금 앞서 있네요. 네. 주장전은 55-45로 천여의 구단 쪽으로 조금 더 올라왔는데 백이 더 두텁다는 판단인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이 그렇게 집이 대단히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얇아요. 네. 아직까지는 긴 바둑이긴 합니다. 네. 자,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중앙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당장 끊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때가 또 고민되네요. 아, 그냥 있네요. 하나 들여다보고 이럴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자리죠. 네. 아, 바로 끊어가네요. 끊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치면 네, 끊어. 저 있죠. 네. 네. 못 살려요. 이 두 점은요. 이미 버릴 각오를 한 거니까요, 거기는. 네. 벌어졌나요? 이게 두텁다고 보는 거네요, 백이. 근데 이것도 뭐 형세 분석을 하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기풍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두터움을 봐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이건 중요한 거죠. 궁금합니다. 이 교환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 자세가 약간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고 여차하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벽이 하나 두텁게 와 있기 때문에 뭐 나가도 수가 잘 안 되죠. 더 튼튼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차단을 해갈 수가 있겠네요. 물론 있겠군요.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뚫고 나오는 노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오면 또 뚫고 나오고요. 네. 이런 그냥 뒷맛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환이 네. 꼭 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백이 이 흑 두 점을 완벽하게 포획을 한다면 이 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 귀요? 네. 귀는 뭐 지금 당장에는 뒷맛이 고약해서요. 잡으러 오려면 이 방향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이렇게 두는 것은 들여다보거나 해서 탈출이 되기 탈출이 때문에 되니까요. 네. 잡으러 오려면 여기는 치받는 게 선수라서 여기가 네. 두터워지는 거에 따라서 가능은 하겠네요. 여기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느낌이 지금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지금 여기가 뭔가는 하나를 또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타이밍 같아요. 네, 안 하고서 손 빼기에는 조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냉정하게 지금 거기 두면 어디 두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때요? 네. 있게 되면 약간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도 좀 확실히 특이죠. 네, 특이죠 이건. 뭐 네, 백은 마스로... 그냥 뭐 이거 하고요. 맞겠네요. 맞고. 그래서 호구면 당연히 위가 선수라서 손을 돌리면 되고요. 아니, 저는 첫살 단수 옆으로. 여기요? 예. 바꿔치기해야겠네요. 바꿔치기해야겠네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따야죠. 네,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두텁기는 한데 그래도 귀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여기도 공격당할 또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겠는데요. 이제 한 판만 이기면 되니까 사실은. 네. 이제 물론 이 바둑이 가장 지금 빅카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기는 것만 따진다면 지금 한 판만 이기면 됩니다. 근데 이 바둑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느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관장의 승리가 결정되고 나서 마지막에 끝날 수도 있겠어요.
농후한 거죠 사실.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농후한 거죠. 마음 편히 주장전을 감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에 이제 세계대회가 참 많았습니다. 유독 세계대회가 많은 해였던 해가 2016년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 세계대회 상금의 17% 정도를 가져간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굉장히 바닥이었던 거죠. 네. 근데 지난해 그것이 34%까지 올라왔다고요. 지난해 이제 굉장히 그 선전했다는 거거든요. 이 분위기면 올해 더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선수들 얘기하면은 중국 리그에 진출하는 인류 선수들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인류 선수들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요. 중국도 물론 층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2000년대생 이후에 물론 기사들이 유망한 선수들이 지금 있어요. 한 6, 7명 있는데 아직까지 실력이 정점에 못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조금 신예 선수 육성이 좀 급합니다. 네. 이제 팀이 많으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국가대항전을 했을 때는 불러모으면 우리보다 많겠죠. 선수들이 네.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팀과 팀끼리의 대결을 할 때는 충분히 뭐 지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중국에서도 커제 구단의 뒤를 이을 신예 기사를 빨리 발굴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 점이 아주. 네, 지금 그래서 98년생들이 지금 뒤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뭐 98년생 중에서 구주아오, 뭐 세월아오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네. 뒤에가 지금은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묘하게 다 이름이 하오가 돼가지고 네, 또 한 명 더 있죠. 딩하오도 있어가지고 네, 싼하오라고 그러죠. 아주 세 명을 갖다가 예. 딩하오 선수가 2000년대생이죠. 2000년도생인데 유망합니다. 네. 사실 있어요. 중국도 2000년생들 많이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미래의 별인가요? 대회에 또 나왔던 선수 보니까 네. 왕싱하오 선수라고 또 있는데 그 선수는 2004년생이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요. 딩하오 선수도 올해 갑조리그 성적이 좋았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수까지 해서 네. 세 명의 하오라 그래가지고 싼 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미 저기 구지하오 선수하고 셔라오 선수는 다 아시잖아요. 네. 딩하오 선수는 61.5%의 승률을 올렸습니다. 올해. 네. 다승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기사이고요. 우리도 지금 신진서 선수는 뭐 이미 우리 주력 선수 중에 뭐 랭킹 2위기도 하고요. 네.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또 신민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설현준 선수도 지금 신인상도 받고. 네. 이제는 뭐 바둑리그 확실한 주전 선수가 됐고요. 우리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또 영재들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의 지금 성장세가 빠릅니다. 우리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국가대표 시스템이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선수층이 좀 두터워지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 좋은 결과로 분명히 팬들에게 보답을 할 겁니다. 예, 중국 바둑도 이 위빈 감독 체제가 있고 나서 빨리 성과를 이루지는 않았잖아요. 한참 걸렸죠. 네. 한참 걸렸죠. 원래는 굉장히 빨리 성과가 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구리라든지 쿵제 그 선수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마 그게 쉽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이 있잖아요. 또 불세출의 천재가 이세돌 구단한테 막히는 바람에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중국 에서는 이창호 구단을 이길 그 비장의 카드로 그 구리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린 영재들을 육성을 했던 건데 네. 이창호 구단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세돌 구단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중국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키우고 있습니다. 아, 고민이 깊어지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두기는 둬야 될 것 같은데 아까와 같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거라면 네. 조금 흙도 네. 아니면 여기서 흙이 막지 않고 그냥 이 선으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요? 네, 백이 이렇게요? 네, 연결하면 후수로 변을 연결하는 건 너무 발이 느린가요? 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할 때 넘어가는 거요? 네. 글쎄요, 넘어가긴 했지만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아... 흙은 여기 좀 네. 간단하게 좀 하고서 네. 좀 넓은 자리로 두고 싶어요. 여기도 상당히 넓거든요. 백이 먼저 다가오면 상당히 좋은 자리라서 네. 좀 넓은 자리를 발빠르게 두고 싶습니다. 근데 활용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신지선 선수가 굉장히 그 고민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어, 일단 그래도 드네요. 그 자리는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이어주진 않습니다. 조건. 자. 응수를 물어봐야 돼요. 백이 찔러 갔을 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아까 김성룡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수 지금 하면 어떤가요? 단수요? 네. 백이 찔렀을 때. 아, 여기서요? 네. 여기서 단수를 치는 거는. 여기서는 이어야죠. 네. 그 다음에 뚫고요. 네. 뚫어야겠네요. 네. 네. 뚫으면 이렇게 해두면 너무 큰가요? 그, 아니요, 그때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때 있지는 네. 않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는 건데 이 너무 자세가 너무 얇은데요. 어, 근데 이렇게 막상 두나요? 아, 근데 백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냥 뭐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네. 진짜 엉터리 형으로 노 부담입니다. 네. 네, 정말 부담이 0%. 예, 예. 부담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있게 되면 그래도 큰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큰 것 같네요. 예, 여기가 너무 큰데요. 네. 백이 단수 친 데를 하나 흙이 찌르는 정도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없으면 좀 커 보이네요. 일단 백도 반발. 오, 어 그렇게 있습니다. 아, 어, 길을 정말 냉정하게 두네요. 네. 좀 어제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그 토자시의 느낌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천야호에도. 지금 바둑은 확실히 편하다라고 느낍니다. 이 정도로 선수가. 처리가 괜찮다. 네. 네. 일단 중국에서 바둑을 두면요. 중국 룰로 두면 백을 잡으면 좀 푸근해요. 덤이 일단 많으니까 굉장히 어디 뒀어요? 어이구야. 아, 그렇게 가는 네. 수가 원래 있는 수인가요? 이 넓은 방향에서 방향은 여기가 맞는데 네. 여기까지 옵니까? 와. 일단 여기는 하나 교환으로 인해서 뭐 손을 돌려도 됩니다. 네. 야, 진짜 자, 여기까지 그건, 왔어요. 그건 진짜 놀랄만한 수네요. 아니 뭐 족보에는 있는 수인데 저기 끊기는 밭이 있을 때는 안 두는 건데요. 원래. 반발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건 뭐 너무... 호구를 치면은 이 선으로 더 들어가겠다는 뜻인 건가요? 아, 이거 저 치는 것은 쉬어가겠다는 얘기네요. 이제 간단하게 여기 끊는 변화가 안 되거든요. 교환이 하나 돼 있습니다. 어, 그렇죠. 네. 이건 안 되죠. 어, 그래서 흙도 이제 씌어왔을 때는 한 번 더 밀어야 됩니다. 아, 일단 미는 늘면 그때 끊고 수상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계 도란한 노선일 것 같아요. 이건 유리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하나 더 밀었는데요? 네, 일단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할 만합니다. 전투가. 그러면 백이 호구 쳐요. 어딜요? 호구요? 네, 흙이 막을 때 위로 호구를 치면 아, 네, 여기요. 막을 때 나를 자가 아닌 호구죠. 네. 여기서 흙은 어디에 두나요? 저 쳐야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바깥으로 두겠죠. 또 젖히나요? 그리고 또 못 젖히나요? 또 젖히고요. 또 젖히고. 아니요, 둘 수 있죠. 오, 이렇게. 어, 그게 제대로 같아요. 예. 아니 그 그러면 연구해주세요. 안 돼. 아니 우리가 지금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아, 안 됩니다. 천영을 최선에서 네. 우리가 찾아줄 필요 없잖아요, 이제. 네. 자, 주장전 장고대국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씩 주어집니다. 1분 초읽기 5회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신진섭 할단은 1시간 6분, 천여회 구단은 36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천여회 구단이 시간 사용이 더 많았고요. 네, 일단 귀는 막아야 돼요. 귀는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막고 끊으면? 끊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늘었을 때 네.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또 지켜야 되거든요. 네. 아니 혹시 말이에요, 이성의 수련 지금 네. 호구 치고요. 여기서요? 예. 막죠? 막아야죠. 이때 단수 치면요. 여기요. 추가 아니에요 혹시? 왠지 여기 돌 세 개가 충원이 아닌가요? 예. 안 끊기나요, 근데? 해보죠. 모양은 치중을 가야겠는데, 치중 가면 일단 그냥 잡히는 형태는 아니네요. 알기 쉽게 여기 선수니까요. 뭐 패는 돼 있죠. 네. 패되는 순간에 무조건 할만합니다. 그러면 백은 치중 가지 않고 늘어야 되는데,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안 잡히겠죠. 여기 두는 순간. 뭐, 안 잡히면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충머리 쓰기가 별로거든요. 네, 네 호구를 하나 두고서 두는 게 괜찮네요. 아, 여기서 이 교환을 하나 해두는 타이밍이 좋습니다. 백은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백이 단수를 쳐놓고 빠지기엔 좀 악수인가요? 네, 여기 교환을 하나 하는 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호구 칠 때 단수 치는 거 말하는 거죠? 아, 호구요? 네. 그런가요? 그것도 있긴 있는 것 같네요, 진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축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해볼 장면이에요. 뭔가 끊는 수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막아야 되잖아요, 귀를. 맞아요. 네. 근데 귀를 막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어렵네요. 이 장면은 은근한 압박감이 있네요. 약간 숨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막네요. 막았습니다. 아, 지금 호구, 예, 호구 두겠네요. 나가게 되면 막아서 끊을 수는 있어도 늘게 되면 안 되죠. 네.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저치면 치고. 저치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이 단수 한 방을 당하게 되면 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줬을 때 이거는 조금 네, 여기서 응수가 없어요. 여기서 옆으로 붙여서 연결만 해달라고 하는 건 네, 이것도 따라 나갑니다. 그렇지 않가요? 그래서 두 번을 늘어줄 수밖에 없어서 네. 잡히죠. 잡히면 내용이 없어요. 끊기 전에 한 번 더 막아서 연결하는 거는 모양이 너무 무너지나요? 여기 막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흙이 네, 이거는 크지가 모양, 않습니다. 네, 모양이 안 좋군요. 그러면 여기서 늘면 무조건 막을 거란 말이에요. 네, 늘면 막죠. 무조건 막는단 말이에요. 네? 상황은 늘고 막고 밀고예요. 예, 그거밖에는 네. 없어요. 네. 근데 그 그림이 이상하게 백이 두터워 보여요. 백이 처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우상기 쪽에 그 2A1에 둬서 폐로 폭탄이 하나 있죠. 폭탄이 있거든요. 그 핵폭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두기 어려워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요. 네. 나중에는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네. 정수는 느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되고. 네.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바둑을 앞으로 계속 자주 이제 두게 될 텐데 신재 선수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바둑계 위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담이 되는 판을 둘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중요하지 않은 판 이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판을 이기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스타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이 이미 됐어요. 네. 나만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 탔거든요. 또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확실히 어제보다는 운영하기가 힘든 바둑이에요. 흑이야. 천야호회가 또 하루 만에 사람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제 천야호회 구단이 용궁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다시 심기일전해서. 어제 초반에 뭘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김명훈 선수는 좀 조금 내려갔네요. 좀 내려갔네요. 김명훈 1인 타워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중반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는 한 판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판이 진행이 좀 더뎌서 네. 이 바둑은 뭐 천야호회가 지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중국은 네. 뭐 천야호회는 필사적일 것이고 분명히 네.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거고요. 신진서 선수도 굉장히 신중하다는 느낌이 그 딱 대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 두거든요. 자신감 있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대국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둑의 무게를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점 생각하면 신민준 선수 농심배 6연승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크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어린 선수가 사실 그런 무게감 있는 대국에서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한 일을 해냈죠. 네. 네. 올해는 신진서 선수도 좀 그런 국제 대회에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양신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너무 훈훈해요. 두 선수가 또 아주 친합니다. 네. 굉장히 친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두 선수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항상 국가대표실에서도 연구를 같이 합니다. 두 선수가. 오늘 이 바둑은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뭐 세계대회 결승만큼 열심히 둘 것 같아요. 네. 워낙 빅매치이기 때문에 오래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신희 선수의 자세가 어제랑 좀 달라요. 몸이 앞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어제는 조금 편안해 보였는데 좀 만만치 않거나 어려운 장면 그런 수익기에 몰두를 해야 되는 장면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계속 네. 가게 되더라고요. 분명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좀 부담 없는 경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예. 선수들은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스타 슈퍼스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슈퍼스타는 그런 무게감을 이긴 선수들이 듣는 얘기잖아요. 네.
신진호 선수는 뭐 이런 경험 계속해서 지금 많이 쌓아야 되고요. 이런 경험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네. 뭐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정말 새삼 이창호 구단 느낍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기는 걸 얼마나 바랬을까요? 정관장 황금단에서. 네, 그렇죠. 팬 사인회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2연승하고 팬 사인회 하면은 뭐 이건 뭐 내일이죠. 예, 네. 엄청나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느낌. 이창호 구단은 영원한 스타죠. 네, 신진서 8단과 천여의 9단의 주장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신진서 8단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속기 대국이 먼저 끝났습니다. 이창호 9단과 토자시 9단의 대결. 이창호 9단의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스코어 4대1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4대1이네요. 네. 네. 자, 이제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요. 그 한 판. 더 스코어를 늘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